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4일 기해년 을해월 드디어 을해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눈이 왔거든요. 다른 곳은 어떠셨나요? 눈도 오고요. 오늘 좀 많이 추웠어요. 밖에 잠깐 나갔다는데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또 면역력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많이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보죠. 자, 오늘은 에너지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오늘 보충액이 와서 좀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오늘 보면 기해년에 을에 월에 또 을에일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외로운 날이에요. 에너지가 오늘 역시 자시부터 해시까지 또 시간을 흘러가죠. 굉장히 오늘은 외롭습니다. 외롭고 또 주변 사람들 안부를 많이 챙겨줘야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해가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다 천간에 지금 보면 을을이잖아요. 을을이라는 것은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게 날아가는 새예요. 이게 날아가는 새고 그냥 날아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을목이 두 개가 모였을 때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이게 해수를 깔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저희가 지금 보면 기해년이잖아요. 임수. 얘도 지금 흐름이 무토 7일, 감목 7일, 그리고 임수 16일. 저희가 앞에 거다 졸업했고, 이제 병자월 되기 전이잖아요. 병자월 되기 전이고, 또 임수의 영향으로 또 들어왔죠. 그래서 임수의 영향권이 지금 세단 말이에요. 센데 또 을의일이 또뜬 거예요. 오늘 지금 을목이 이 수에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우울해지고. 제가 얼마 전에 왜 을축일 대해서 굉장히 좀안 좋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 에너지가 오늘은 굉장히 무겁고요. 굉장히 가라앉고요. 거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수가 많이 세지면 누군가를 때리는 칼날이나 쓰나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위험한 날이에요, 오늘은. 위험수위. 아, 글자가 위에 건막 잘려서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조금 들게요. 위에 적은 거 보이시죠? 위험하다고 제가 적었어요. 외롭고, 안보를 챙겨줘야 하고, 뭔가 고립된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혼자 독립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본가랑 왕래가 없는 분들. 건강 나쁘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오늘은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에너지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정신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라앉은 해수가 밀어서 오게 되면요. 감당 못해요, 본인이. 제가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도 쭉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답변 글을 달긴 했는데, 삶에 대한 비관을 하는 글이나 댓글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이 을해월 동안, 물론 을해월 전에도 그런 글들이 있었지만, 유독 심해진 것 같아요. 정말 유독 심해진 것 같고, 정말 나쁜 생각 잡수신 분들, 한번더 고민해 보세요. 이게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이 환경에 영향받는다는 게 그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드시는 음식,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지내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는 반지하 방 많이 사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반지하 방 살아봤는데, 사람 정신이 좀먹어요, 진짜. 캄캄하잖아요. 무덤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어두운 생각에 지금 고립되어 계신 분들, 탈출구 안 보이시는 분들, 하루속히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그걸 끌고 땡겨야 돼요. 끌어와야 돼요, 오늘.
시간이 걸립니다. 힘내십시오. 자, 저는 그렇게 또 운세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 외로운 분들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오늘은. 자,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은요, 오늘 겁재가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또 연락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일적으로 상당히 바쁠 겁니다. 외롭지 않은 날이에요, 갑목분들은. 여기저기 귀찮게 연락을 받을 거고, 또 쓸데없는 일에도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잡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갑목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사지에 놓였습니다. 운이 좋지 않은 분들, 특히 약한 분들, 사주에 힘이 약한 분들, 사주에 근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주의하셔야 될 거. 조의금 들고 어디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상복 입을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이 없고 힘드신 분들은 주변 분들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을목분들은 상갓집 갈 수도 있고요. 주변 분들에게 어떤 사고수 같은 것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운이 안 좋은 분들 그래요. 약한 분들. 을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 지금 하고 계신 사업 혹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중도에 급하게 중단될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사업이나 거래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개인 간에 어떤 오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한 일주일 하기로 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끊길 수 있어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인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 원래 계획했던 예매라든가 계획 일정 등에 큰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취소가 되거나, 흐지부지 될수 있거나, 발령이 취소가 된다거나, 전체적으로 뭔가 흐름이 막히고 방해받고 잘 되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운이, 이건 하루의 운이니까, 하루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까봐. 계획이 그냥 취소되는 거니까 영화 예매라든가 데이트 약속 같은 거 그런 것들 가볍게 취소가 될수 있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 분들은 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절지에 앉았습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또 일방적으로 본인의 재능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포지션을 무시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무토 분들은 무시당함. 기분 나쁘죠? 이게 특히 직급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당한 처사를 당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날중 하나입니다.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오늘 편관이 올라왔고요. 편관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 일적으로는 결과물이 없어요. 거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사업가,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경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불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세우시기에는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실적 자체는 저조하기 때문에 그냥 좀 일찍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좀 쉬셨으면 좋겠고, 독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못하셨던 취미 생활을 하신다거나 짧게 잠깐 어디 근거리 반나절 정도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죠. 생활 전선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은 그냥 일찍 그냥 흐름에 그 몸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저녁의 여가를 좀 가족분들과 맞이를 하시던가 정적인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네, 경금분들은요, 정제가 병지에 놓인 날인데, 주변 사람들 상황이 좀 힘든 날이 좀 많을 거예요. 힘들다는 피드백 많이 받을 거고, 금전이 안 풀린다거나, 직장에서 상황이 안 좋다거나, 이런 주변인들의 상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좀 챙기셔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주변 사람들 일이 안 풀린다거나.
그게 이제 경건부들 오늘 하루고요.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재가 목욕지에 앉았는데요. 금전운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낭비가 심해지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어디 회식을 가셨다거나 점심 식사를 가셨는데 커피를 썼어요. 오늘 나가는 돈은 본인한테 회수가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샀으니까 다음번에 당신들이 사겠지. 그게 안 돼요. 오늘 돈 쓰지 마시는 게 제일 좋죠. 낭비가 심할 거고, 오늘 날아간 금전은 절대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전은 또 나쁘고, 오늘 하루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지갑 들고 나오지 마시고요. 교통카드만 들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상관이 걸록지 앉은 날이고요. 일적인 능력이 오늘 굉장히 좋아요. 임수분들은. 일 능력이 상승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임수분도 오늘 좋아요. 그리고 방해를 받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 코딩 하시는 분들 특히 방해받으면 안 좋죠. 뭐,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오늘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수. 개수는요, 오늘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안 들어도 되는 말, 안 들어도 되는 간섭, 필요 없는 간섭들, 말, 부정적인 거. 이거 오늘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막 들어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황당하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 정말 힘들었던 분들, 그동안 짓눌려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개수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오늘 밟으면 꿈틀하는 날이에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반박할 수 있는 날이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오늘은 개수분들 건드리면 안 돼요. 주변에 직장에 지금 개수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오늘 상당히 밟으면 파파파파 하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개수분들. 그동안 쌓아왔던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 진행을 해봤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생각도 가라앉고, 사람들이 또 끈적끈적하게 이 생각의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도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따뜻한 거 드시고 국물 요리 되도록 드시고 손발 차가운 분들 예, 이불 한번더 깨끗하게 햇볕에 말리시고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평일에는 되도록 어두운 거 멀리 하시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글들 멀리 하시고 그것도 개운의 팁입니다. 아, 제가 오늘 도서관에 가서 아주 긍정적인 책을 발견했는데요. 그동안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가 늦게 봤어요. 근데 야, 역시 좋네요. 긍정적인 책, 긍정적인 것들. 내 마음에 어떠한 책을 읽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쓰면 뾰루지 나죠. 그것처럼 아무거나 주워 드시지 마시고 아무거나 읽지 마시고 중요합니다. 운적으로. 본인이 운을 끌고 오는 거니까. 타고난 운은 본인이 바꿀 수 없어도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는 자기 몫이거든요. 안 좋은 운을 타고났다고 해서 계속 안 좋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운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두 긍정적으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고요. 또 다음 운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